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런데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빠른 검사가 필요한데요. 이 소식은 건강365에서 확인해 보시죠. 생리량이 갑자기 늘고 생리통까지 심해졌다면 자궁근종을 의심하곤 하죠. 그런데 증상이 비슷한 또 다른 자궁질환이 있습니다. 닮은 듯 다른 두 질환 차례로 짚어봅니다. 자궁 그 내막 안에 있는 점막하 근종이나 내막에 가까이 있는 근육내 근종은 하혈하게 됩니다. 하혈하면 곧 빈혈에 빠지게 되죠.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예. 자궁 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. 복부 초음파보다는 질이나 항문을 통한 초음파가 더 작은 근종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자궁 성근종은 원인이 정상적인 월경을 반복함으로써 오는 질병입니다.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면 우리가 미레나라고 하는 장치에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말기에 발견하면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자궁 선근증이 방치되면 만성 골반통을 부릅니다. 대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안심할 수 없는데요. 진단은 우선 초음파로 확인한 후 자궁 조직 검사를 해야 최종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내시경 수술은 뭐 기본에 지금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자궁경 수술입니다. 복부 쪽으로 하는 기존의 수술 외에 자궁 내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하는 아주 좀 까다롭고 좀 특수한 그런 수술입니다. 예. 특히 내시경으로 하는 자궁 선근증 절제술은 난이도가 높습니다. 덜어는 장 천공과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.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고 추후 검사는 수술한 사람들은 한 6개월에 한 번, 그다음에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다. 생활 습관과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궁 근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.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진 꼭 챙겨보시죠. 건강365였습니다.